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 제목은 율법의 근본 전신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계명과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되게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유명한 건 유명한 대로 또 여러분들 들으신 건 들으신 대로 또 나누겠지만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함께 또 색다른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도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을 겁니다. 예, 목이 조금 좀 안 좋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러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렇게 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무리들,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장로급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겁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고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십계명이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열 가지 계명, 그게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그 레이기나 이쪽에 보면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뭐 모하고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려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613가지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중요한 율법이 248개,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율법이 365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율법하고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것조차도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을 해갖고 오는 이 율법사에게는 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율법사들 또 이런 랍비들, 뭐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겠냐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다툼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사는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 그거를 예수님 앞에 질문으로 턱하니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던져놓은 마음이 중요하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좀 테스트한 겁니다. 본인이나 여러 율법사들이 지금 현재 답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질문이 나온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먼저 도대체 613개나 되는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유. 자,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저희들에겐 세상을 살 때 뭐가 있죠? 법이 있습니다. 법. 그죠? 그리고 그 법이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법이 줍니까? 늡니까? 느는 것 같습니까? 주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법만 느는 게 아니라 벌금도 늘어요. 예, 아이러니하죠? 예. 제가 5년 전에 토론토에 와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때 벌금이 150불이었거든요. 예,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코트에 가가지고 신청해서 그것도 한 100불로 깎았는데 요즘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499불인데
이 그 리스트에 이 사람이 상습범이다 하면 뭐 천불까지도 매겨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 전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드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 스피드는 몇백 불인데 이게 한 번만 걸려도 499불에 상습범이다 그러면 뭐 천불까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게 헌법이라고 이렇게 딱 중심되는 축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계속 가지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화시킵니다. 근데 그 세분화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더 합리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더 쪼개고 쪼개고 쪼개는 것 같습니다. 없는 법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을 다 모릅니다. 솔직히 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판사들도요 다 모른대요. 몰라서 때로는 이 자기네들 이거 책들을 뒤져봐야 될 때가 있답니다. 너무 많아서. 자, 왜 이 당시에 율법이 613가지나 됐는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십계명에 마침표로 찍혀 있지만 거기다 물음표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물음표를 딱 찍으면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이렇게 돼요. 안식일은 이렇게 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려지 않냐. 그러면 거룩하게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일종의 실행 지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몇 킬로 이상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교수님 한 분이 여기 그 어떤 노회 주간 그 목회자들 세미나 때문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토론토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셨는데 사실 때 어디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많이 사는 그 아파트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유대인 빼고 다른 인종은 자기하고 딱 한 가정에서 두 가정밖에 없는 아파트였다는데 대단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토요일이 되면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가층마다 쓴대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면서 가층마다 쓴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버튼을 누르는 게 생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군요. 예. 예.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아예 토요일 날은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아예 세팅을 바꾸는 거죠. 각 층마다 알아서 서고 문 열리고 다시 닫히고 또 서고 또 닫히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그 제가 구약 그를 배울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은 또 이런 에피소드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 때에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는 또 생산적인 게 아닌가 봐요. 전화가 왔대요. 옆집에서.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와서 콘센트 좀 꽂아주고 가라고 그랬대요. 교수님이 뭐 거짓말 안 하셨겠죠.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이렇게 좀 피식하면서 되게 웃고 넘어가는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 배워두시면 유식한 거 하나 배우신 겁니다.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 옛날 말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미드라시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이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걸 진짜로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센트도 꽂으면 안 되고 얼마 이상 가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누르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열려서 닫혀야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지금도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버렸어요.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부수면서 배고프니까 먹거든요. 그것도 눈에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저거 율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금식도 안 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도 안 합니다. 그 오죽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 제자들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어본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해요. 본인들이 율법이 있고 그것을 정해놓고 지침을 만들어서 613개나 해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것들을 쌍그리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안 지키세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너무 정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사건건 오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세요? 다 잘 지혜롭게 다 쳐내세요. 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그런 것들 중에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613개나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허점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할 말을 잃고 가는 거는 뭘까요? 613개 갖고도 지금 현재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 율법을 만든 근본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만든 그 근본 마음, 정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내 이웃들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나고 잘남을 나타나고 자신들의 뭔가 하나라도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설명만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엇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대답이 옳다 맞다 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너가 산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창피 덜 당했을 텐데 뭐라고 또 다시 질문 하나 더 추가 질문을 하냐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자, 여기에 얼마나 교만함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고요. 이웃을 물어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분, 마음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옳았구나. 율법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거기에 길 가다가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고
나잖아요, 나. 그래서 목사가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안 구하고 그냥 가고, 두 번째로 레인이 또 갑니다. 레인은 전도사, 전도사들이 또 싫어하는 이야기. 예. 이 제사장하고 레인이 그냥 가버려요. 강도 만난 사람을 놓고.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 누가복음에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목사님이 생각 없이 하진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사마리아인이요 이러면 돼요. 왜? 그 성경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답변하면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자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37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율법사가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근간은 같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지만, 피가 섞인 그 다음부터는 완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방인보다도 더 밑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거죠. 왜?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선민의 그 혈통을 너네들은 섞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그 땅을 통과하면 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돌아갔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답변할 때 사마리아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안 꺼냈다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라는 걸 불결하기 때문에. 입 밖에 아예 안 하고 돌려 말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으로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613개나 만들어 놓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그거 갖고서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도 자신들이 원해서 피가 섞인 게 아니거든요. 전쟁 포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강제로 됐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같은 자기네 동족을 그렇게 대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맨날 하시는 말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오늘 제가 거론을 해드려요. 여러분 이것만 잘 보시면 순서를 매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 사랑 먼저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이웃 사랑이 아니라 같은 개념, 동일하게 어떤 것이 먼저 순서를 매길 그러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자기들이 잘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상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하기 바빴을까요, 여러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못하니? 순수한 율법의 그 사랑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율법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옆에 사람을 정죄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는 그 결과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 율법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그들이 입으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죄해요. 그리고 그 정죄의 끝이 어디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까지는 제가 들어갔는데 이 문제의 100% 클리어한 답을 솔직히 못 얻었어요,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100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솔직히 결론이 조금 약해요. 이것까지는 제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구나.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엉뚱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구나. 그 율법의 심각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문제 아니고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될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웃을 해코지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서 구원 받아야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만 드러나냐? 나의 부족함, 죄만 드러나더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에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에겐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철저한 지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전혀 엉뚱한 부분으로 그 끝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시원하게 못 맺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분위기를 꽉 잡으면서 이렇게 하시나 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부터 먼저 손꼽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솔직히 이 본문 보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을 제대로 못 뱉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졌을 때에, 부끄럽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답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 하나님 사랑 잘 못 하겠어요. 이웃 사랑, 죄송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대전제 앞에서도 613가지 필요 없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두 가지 대전제, 이거 앞에서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고백밖에 못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넘겨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아마 내가 평생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하는 그날 마지막 설교에 이 전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라도 내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데 아마 그때가 돼도 이 두 가지 질문에 오늘과 똑같은 비슷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드리는 ING형의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것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ING 플러스 트라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